네 번째 섹션에서 다루는 주제는 소셜 펑션입니다. 소셜 펑션은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들 어디쯤 있나요? 아마 처음 언급했던 거죠. 여기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 OP 플랫폼, 오픈에시 플랫폼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머신러닝, 블록체인, 그리고 세 번째 코딩 패러다임이죠. 이 코딩 패러다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SF 펑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의 용도 자체는 어떤 기존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의 어떤 코딩에 있어서 코딩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마이너스 하자는 거죠. 마이너스 쓸데없는 작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렇죠. 쓸데없는 작업이긴 합니다. 유스리스, 유스리스 워크스 프롬 아워 데스크. 책상에서 필요없는 작업.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성하는 데 필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로직. 그죠? 난 로지컬이라고 할까요? 난 로지컬. 로지컬. 이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로직을 말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로직이 아닌 다른 작업들은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배우는 건 일주일이면 되지만은 그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게 1년 이상 공부해야 돼. NPM이 뭔지, 노드가 뭔지, 그룬트는 뭐고, 걸프는 뭐고, 뭐 웹팩은 뭐고, 브라우저로 파이는 뭐고, 바벨은 뭐고, ES6는 뭐고, ES2015는 뭐고. 그런 엄청나게 그런 뭐예요. 언어 외적인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그걸 또잘 다뤄야 되고 그걸 잘 다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이 SF 프로토콜입니다. 단지 SF 프로토콜을 따르기만 하면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언어든 사용할 수가 있는 환경. 뭐 자바를 쓰든 뭘 쓰든. 자바로 쓴 코드가 파이썬으로 쓴 코드와 아무런 문제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자는 거죠. 그래서 버전 관리도 필요 없고, 패키지 매니지먼트도 필요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펑션들이 OP를 구성하는 모든 펑션들이 SF 프로토콜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각 펑션들이 각각의 디스크립션, 각 펑션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어야지 나중에 자연어 처리 모듈, 여기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모듈을 NLP라고 합니다. NLP 모듈이 for NLP.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 처리 모듈이 각 펑션들의 역할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펑션들 간에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진행할지도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머신러닝 분야죠. 그 분야는. 다음에 그 마찬가지로 어떤 언어로서 작성되었는지 그 펑션이. 그리고 또 재밌는 건 IPv6 주소를 가져요. 각 펑션들이 인터넷 프로토콜의 주소를 가진다. 상당히 또 재밌는 발상입니다. 저희 발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디센트럴라이즈드가 가능하게 되죠. 디센트럴라이즈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딩 아키텍처. 코딩 아키텍처.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뭐 어떤 Node.js 모듈 라이브러리에 어떤 펑션들이 소속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npm 인스톨 방식으로 불러와서 설치를 하고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IPv6 주소로서 각각의 펑션들을 찾아서 쓴다는 거예요.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이제 차차 실제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 펑션을 작성했고 그 펑션을 또 수정을 누가 했는지, 업데이트는 누가 했는지에 대한 컨트리뷰트, 그리고 그 펑션들을 누가 불러서 썼는지에 대한 카운트. 그죠? 요 카운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특정 펑션이 상당히 많은 이용 빈도를 가진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 보상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죠? New world to its light, their writers. 그죠? Writers and contributors. 펑션 작성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하는지 그 메커니즘도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각 펑션들 각각이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어떤 아웃풋을 출력하는지에 대한 설명, 요것들이 SF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일부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SF 프로토콜, 우리가 SF 드라이브를 작성할 겁니다. SF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펑션을 작성할 텐데, 이 펑션이 역할을 하는 것은 각각의 펑션들을 서로 매칭해 주는 거예요. 마치 중매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매하듯이 펑션과 펑션들 사이에 어떤 코디네이션, 서로 결합하고 흩어지고 하는 것들을 다 수행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또 좀 조금 더 보완 설명 드릴게요. 여기다 좀 적을까요? 그래서 모든 펑션들 in op return the value, their value겠죠? value to sf drive. 모든 펑션들은 지금 펑션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펑션들은 어느 한 펑션이 리턴한 값을 다른 펑션이 불러서 쓰게 되는 거잖아요. 임포트, 익스포트죠. 그죠? 임포트, 익스포트가 아니라 SF 프로토콜 하에서는 모든 펑션들의 리턴 값은 다 SF 드라이브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SF 드라이브가 그 리턴 값, 특정 펑션의 리턴 값을 기대하고 있는 펑션들에게 그 값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SF 드라이브 쉘 미디에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미디에이트 or 코디네이트 커뮤니케이션즈 among function. 그렇죠? 그러니까 포겟, import and export. 그게 SF 프로토콜의 역할입니다. 자, 다음이 페이지가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들 예상하는 방식으로는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기존의 코딩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딩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의 90%가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그리고 시스템 로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등인데 SF 펑션은 그러한 어떤 개발자들의 역할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와 버전 관리, 그죠? 를 제거하고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만 배우면 됩니다. 아, free developers from packaging label. 그죠? 그것이 모토이고, 그리고 이것은 Revolution in Coding Practices. 어떤 코딩에 있어서 한 가지 또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느냐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좀 사실 좀 그렇긴 합니다만, 왜냐니까, SF 드라이브 자체가 shall do most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much jobs of developers. 디벨로퍼의 역할들 상당 부분을 SF 드라이브가 담당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하나요? 시스템 일단 요구 분석, 사용자,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요구를 분석하고 그 요구에 따라서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디자인한 다음에 각각의 모듈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코딩 작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 일련의 과정들을 머신러닝을 써서 좀 자동화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머신러닝으로 기결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머신러닝 모듈을 어떻게 활용할지 SF 드라이버 will be a ML 모듈입니다. ML 머신러닝 모듈. 그것도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골드 골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에시 워터 드라이버가 있는데 OP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죠. 폴더를 SF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소셜 펑션이죠. 이름을 뭐 좀 더 좀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좋습니다만 일단 SF로 하겠습니다. SF에다가 하나 만들죠. SF 드라이버 펑션을 만들 텐데 이것은 일단 드라이브니까 나중에 드라이브로 뜨거나 여기다 둘게요.
여기다 두고 나중에는 필드의 드라이버들만 모아둔 장소. 지금 여기 보면 드라이버 저 여기 있잖아요. 현재 여기에 디폴트로 스피치 드라이버가 들어있는데 여기 스피치 드라이버 자리 옆으로 집어넣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SF 드라이버의 역할을 일단 간략하게 기술을 해보죠. 얘가 하는 것은 코디네이트입니다. 코디네이트 펑션 현재 인 OP 그래서 모든 펑션들 all functions in OP shall give their return value입니다. 그죠? their return value 그죠? value to SF driver 드라이버에게 넣는 거죠. 이거 CycleJS 모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 다 CycleJS 수업을 받고 좀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제가 진행하는 코딩 과정들을 같이 따라와서 같이 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역할. 얘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얘가 하는 건 얘는 ML 모듈, 머신러닝 모듈입니다. ML 모듈이고 특히 particularly 특히 얘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모듈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SF 드라이버의 여기 모든 값을 리턴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웃풋을 원하는 다른 펑션들 any function which require any 뭐라고 해야 되나요? return value from other function shall ask SF 드라이버 얘한테 요청해야 됩니다. SF 드라이버한테 나 어떤 값을 좀 받고 싶어. 어떤 GPS 좌표를 10분 초로 되어 있는 것을 10진수 그러니까 데시말 방식으로 표현된 걸로 받고 싶어. 그러면은 그 요청을 SF 드라이버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SF 드라이버는 그에 적합한 펑션을 찾아서 그 펑션에게 어떤 걸 작업을 요청하고 그 작업이 요청되면은 끝나게 되면 리턴 값을 받고 리턴 값을 받아서 원래 요청했던 펑션에게 값을 리턴 돌려주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펑션과 펑션들 간엔 다이렉트 대화가 없단 말이죠. No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혹은 among functions except SF 드라이버. 그러니까 SF 드라이버는 모든 펑션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OP를 구성하는 수천 수십만 개의 펑션들의 디폴트로 들어가는 게 SF 드라이버입니다. 그렇죠? Make DOM 드라이버. DOM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UI 기능을 필요로 하는 펑션들에게만 필요하지만 SF 드라이버는 모든 펑션에 필요해요. 그래서 SF 드라이버가 모든 펑션들의 리턴 값을 받고 그리고 또한 SF 드라이버가 ask 누구 직녀 있죠 직녀 jno function to generate hash 그죠 from a return value of a function 그죠? 마찬가지로 펑션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sf 드라이버는 마찬가지 또한 전달합니다 deliver the hash of a function to upper spool server spool server 그 자체도 펑션입니다. 적어 놓을까요? notice 할게. spool server itself is just a function. 그죠? 뭐 spool server도 펑션이니까 수풀 서버도 다른 수풀 서버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SF 드라이버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SF 드라이버를 어디다 두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건데 SF 드라이버 역시도 고유한 IP 주소를 가집니다. SF 드라이버 also is a function with unique IP IPv6 address 이 주소를 통해서 누구든지 SF 드라이버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인터넷 주소로 하는 것은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 주소로 조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자체를 해킹해야 되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그건 별도의 주제입니다. 인터넷 자체, 인터넷 그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거죠. 인터넷 그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면은 SF 드라이브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의 주제입니다. 요 내용 이대로 코드를 코딩을 진행할 겁니다. 코딩은 여기서 진행을 하죠. SF 드라이브 코딩 부분은 우리 센트럴 뱅크가 또 밀려나네요. 밑으로 한 칸 또 밀려나고 여기서 SF 드라이브 드라이브 코딩 이어지는 코딩은 여기서 진행합니다.